합니다, 여러분. 저 내일 굿합니다. 섭섭하게 다 받아갔어, 앞에서.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죠. 내 물건인데 왜 엄마가 얘기를 해요? 얘기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내일이 이제 지난번에 사실 촬영을 했던 주제이긴 한데 무속인도 무속인의 자기네 본인의 굿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 내일 굿합니다. 아,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정말 마을 잔치를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신도님들한테도 한 분 한 분한테 저 뭐해요 뭐해요 안 알렸어요. 그걸 전문 이제 무성용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신내림 굿, 소술 굿, 진접 굿 뭐 다양한 표현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뭐 어른들 정성 대우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왜 하시는 거죠? 이게 신령님들도 저희도 신도 있고 저한테도 조상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맺힌 마음 좀 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무탈하게 열심히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거예요. 저희가 공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른들이 닦는 공부를 같이 하시거든요. 그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령님들도 원력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를 푸는? 네, 고도 풀고 조상복도 대우해드리고 상도 차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진짜 아쉬워요. 그냥 좋은 날 한 분 한 분 오셔서 좋은 걸 조금 더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아쉬워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신 여러분들한테도 제 좋은 마음이랑 기운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달. 아, 얍삽하게 다 받아갔어, 앞에서. 우리 촬영하기 전에 애기 씨께서 되게 엄청 신나하셨다고요. 우리 애기 씨가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죠. 내 물건인데 왜 엄마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아까 짜증나도 안 간 건데 이거 있잖아요. 내 장난감인데 나 이거 보고 나 예쁜 모습 자랑하려고 내가 꺼내왔어요. 내 장난감. 아저씨는 너무요. 후진 장난감 사와서 아저씨 거는 내가 많이 갖고 놀지도 못해요. 나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좋아해요. 원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딱 쓰고요. 옆에 이렇게 딱 부채를 들고요. 내 선녀 부채를 딱 들고 놀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거 보여주고 가려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라고요. 우리 엄마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해야겠다. 나 이것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요. 내 옷도 있고요. 나 다 있어요. 애기 씨께서는 내일 이제 잔치를 하시잖아요. 응.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조금 슬픈 것도 있어요. 슬픈 거예요? 몰라요. 잔칫날 되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긴 한데요 우리 엄마 고생해서 열심히 한 거라서 그런지 마음이요 조금 서글픈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요 그냥 속상하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엄마 일이에요. Nope. 내일 이제 아저씨 나 있잖아요 나 내일 어른들 그거 하고요 진짜 저기 멀리 바다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 기도 잘하고 오면 아저씨가 나 장난감 좀 사다 줘요. 여기 우리 집에 요즘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장난감은 없어요. No. 먹을 것도 없고요 초코우유도 없고요 그래서 나도 반성하고 있어요. 초코우유 너무 많이 사온다고 사람들한테 젤리 사오라 그랬는데 이제 젤리도 없고 초코우유도 없어요. 있을 때 많이 먹을 거고 그랬어요. 네, 다음에 그러면 사오겠습니다. 아저씨가 따라가서 좀 같이 골라줘요. 또 이상한 거 골라오게 냅두지 말고요. 근데 따라갔어요. 저번에 같이 골라오는데.